이거 안 스포일게? 서비스? 너무 고급스럽네. 얘 좀 부담스럽다. 나 할까? 그냥 나 만들 때 써. 아 캡비어 모델 때 머리에만 잘. 귀여워. 여러분 오늘은 저희 이제 2023 뭐라고 그럴 거야? 뭐라고 얘기할 거야? 자,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슐랭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되고 갱신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2023년에 방콕, 태국 방콕 지역에서만 12개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됐어요. 갈만한지 안 갈만한지 여러분 저희가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미슐랭 별로 안 믿거든요. 네. 미슐랭 저도 가서 먹어서 맛있었던 적이 없어. 가볼만 하겠다 이런 거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밥만 먹기도 재미없잖아요. 중간중간 또 재밌는 요소들 살짝 껴놨으니까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여행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깔끔했나요? 여기다. 어머 얘 마중 나와 계시네. 원래 웨이팅 있다는데 오늘은 없네. 여러분 내장 좋아하세요? 내장? 약간 순대국집 같은 느낌이다. 근데 여기의 장점이 약간 딱 들어오자마자 시원하고 뭘 안에 있어가지고 뭘 안에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노점상 스타일인데 이렇게 쾌적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대. 미슐랭은 누가 와서 먹는 거야? 좋겠다. 야, 두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맨날 먹으면서 야 이렇게 점수 매기고 다니는 거야? 웃기고 있네. 이거 안 시켰는데? 어? 서비스? 서비스인 줄 알았잖아. 그냥 주시지. 이왕 만든 거. 어머 되게 쿨하게 나오시네. 땡큐. 내 거 아니야? 자컬. 왜 다 자컬 갖고 가는 거야? 어머 지똥스만큼 나오네. 지똥스 가격이야. 아 그래? 응. 이거는 그냥 크리스피 삼겹살. 이거 많이 먹는 양. 와 너 양 많다. 땡큐. 고추장도 있잖아. 아니 플레인으로. 식었네. 그러게. 보쌈 시켜놓고 수다 떨다가 한 시간 지났고 먹는 맛? 이게 막 촉촉하고 따뜻하진 않아요 여러분. 양이 면이 많네. 어머 별맛이 아닌가 보다. 진짜 그냥 길거리 노점상에 있는 거 깔끔한 버전 같아. 막 특별하진 않아. 뭔가 이렇게 시금치인지 이거 뭐냐? 김치야? 뭐야 이거?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시래기? 시래기 같이 시큼한 안 매운 김치 같은 맛이고요. 맑은 내장탕 국물에 약간 식초가 살짝 들어간 맛이야. 냄새가 안 난다. 아 맞죠 맞죠. 좀 꽃 그 좀 내장에 냄새가 별로 안 나서 깔끔하니 괜찮네요. 오 국창이야. 제가 또 이래봬도 웬만한 거 진짜 다 먹거든요. 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 생긴 거에 비해서 다 잘 먹는다고. 저도 다 잘 먹는데 저 선지 생간. 나 생간도 못 먹어. 저는 생간도 먹을 줄 알거든요. 번데기 못 먹고 그렇게 세 개 못 먹는 거 같아요. 희한하네. 막 찾아올 만큼 특별한 맛은 아니고 길거리에 있는 뭔가 그런 내장탕 같은 걸 좀 먹고 싶은데 좀 깔끔한 데를 찾고 싶어. 깨끗하고 좀 시원하고 이런 데를. 그러면은 한번 올만하고 제가 감히 평가를 하자면 노슐랭 5점 만점에 별 2개? 노슐랭. 아 나 점수 안 줬구나. 너도 웬만한 거 다 맛있잖아. 아니요 나도 이제 냉정을 줬어. 나는 냉정해. 1.5. 1.5는 뭐야? 1이면 1이고 2면 2고 3이면 3이지. 고사이. 1과 2 고사이. 1과 2분의 1. 내가 아까 택시 타고 오면서 생각난 게 있었는데 원래 내 인스타에서 하려고 그랬거든? 저 하플이나
전 세계 카페나 맛집이나 우리가 좀 입증된데 그리고 우리 영상에 나온데 그런 데를 찍어서 올리면 어디다? 인스타 새로 파는 거지. 백학동 씨 플레이스. 안 볼 것 같은 그 사람. 한번 해보는 거지. 유튜브나 잘해. 아니 유튜브부터 열심히 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우리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실까요? 일단 카페 갈 거야. 갑시다. 무슨 카페인데? 미식가 카페야? 아니 이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근데 이거 근처라서. 우리 여러분들 태국 갈까 일본 갈까 고민하다가 결국 태국 오신 분들 있죠? 너무 아깝잖아. 일본은 가고 싶은데 태국에서 일본은 느낄 수 있는 너무 맞추기 쩐다 곳이 있습니다. 아쉬우니까 저희 밥 먹은 데랑 가까워서 걸어올 수 있는 요곳은 짜잔 던키호테가 있어요 여러분. 던던던 던키 던키호테. 똑같아요. 일본이나 일본 제품들 다 있고요. 네, 네 좋아하는 거다. 하비코 도보츠까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과자죠. 아, 그냥 과자구나. 응, 과자죠. 이 과자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맛은 그냥 그렇던데. 아, 오, 진짜 그냥 다 일본 같다. 아, 그럼요, 일본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 가격은 일본이 아닙니다. 여기는 가격이 좀 비싸요. 응. 오, 이것도 있네.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라. 그거 하나 사자. 한 4,000원 하네? 4,000원이면 안 되겠다. 여러분 보시다 보면은 돈키호테 꿀템들 소개해달라고 이제 계실 건데 저희가 일본 편에 보시면 돈키호테 꿀템들 이렇게 소개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네 꿀템 쏙쏙쏙 일본 가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고 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네. 여러분 동남아에서 여기서 이거 사시면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시원하거든요. 이거 돈키호테 건 아닌데 저희도 이거 이렇게 사갖고 동남아에서 항상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정말 시원합니다. 이 멘톨이 아주 가득 들어있어갖고 저 땀나는 부위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너무 시원하니까 이런 거 이제 오셔갖고 하나씩 사갖고 하고 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아, 이거 향도 좋고요. 이게 돈키호테 PB 상품이거든요 여러분. 그래갖고 아, 가격도 싸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향은 약간 그 존슨즈 딱, 그 노란통 딱 요 냄새야. 요 아이에서 날 것 같은 냄새. 존슨즈 베이비 노란통 냄새. 제가 또 학교 다닐 시절에 또 요런 노란색 그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한번 오시면은 저것도 한번 맡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엄청 유명한 코너 아시죠? 나 오늘 활약 끝났다. 이제 다 했다. 내 활약 이렇게 격양돼서 찍었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브로디의 활약 제 손에 주어지나요? 아 이 심표물이 참 어려워. 여러분 또 제가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곳은 이번에 지금 새로 생긴 신상 약간 그 바예요. 바 칵테일 바. 컨셉이 근데 전당포 컨셉인 그러네. 거야. 콘샵. 네. 그래서 분위기는 너무 좋지만 맛은 솔직히 그냥 그렇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밤에 보면 되게 예뻐요 여러분. 불 다 켜지고 약간 딱 요즘에 생긴 딱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안에 인테리어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제 저희 카메라를 주실래요? 네. 아 드디어 차지하게 되었다. 제가 근데 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단독으로 잡았을 때는 살짝 경직되거든요.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언제 도대체 언제 그 울렁증은 없어질 건가요? 꿀먹은 덩어리가 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함께해요. 여기야 이 녹색. 아우 나 녹색 좋아하잖아. 녹색 지대예요. 뱅크 오프. 너무 귀엽죠? 귀엽다. 근데 되게 작다. 그러네. 엄청 작네. 여기입니다. 귀여워. 여기인데? 강아지가 여기 있네? 어머 얘가 하는 건가 봐. 헬로우 사디카. Is he Ben? No, it's a B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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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되게 그 아담한 아기자기한 그런 개인 카페인 것 같아요. 엄청 작아 생각보다. 브랜딩을 되게 귀엽게 하셨다. 실제 여기서 있는 강아지들이니까 잔도 너무 예쁘죠. 그냥 스티커 하나 붙인 건데
안 짰죠. 캐릭터를 잘하면 예쁘게 만들면 이렇게 스티커만으로도. 우리 이름 컵도 되게 예쁘다. 생긴 게. 진짜 저는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이런 소규모 카페 같은 게 나는 그 사장님의 스타일? 비주얼, 스타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지금 장발의 남자. 장발이죠. 진짜. 막 그리고 커피 피하니까 장인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앞치마도 되게 예쁜 앞치마매. 맞아. 제가 카페 브랜딩을 좀 해봤는데 진짜 사장님들이 고집이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디자이너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이런 디테일을 굳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디테일한 것들이 모여서 커다란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니까. 나는 진짜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가 휴지. 휴지에 그 예쁜 거? 카페 로고나 그게 딱 돼 있는 거.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진짜 그런 데서 감동을 받아. 아, 이렇게 작은 것에 신경을 썼으면 맞아. 본질엔 얼마나 큰 힘을 쏟았을까. 장사하시거나 이제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은 약 그런 디테일들 꼭 네, 챙기시라. 네. 너무 귀엽다 강아지. 뺑글뺑글 노는 거야? 냄새 받는 거야? 아, 귀여워. 다 왔네 세 마리. 열심히 삐까뚱씨 컨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아, 삐까뚱씨 플레이스 아직 오픈 안 했는데 이거 올라갈 때쯤이면 되지 않았을까요? 짜라란. 우와. 달고나. 이게 레이어가 이렇게 3레이어로 무슨 다른 맛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어보래.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리치 향이 가미된 맛이에요. 그래서 여기 리치 하나를 이렇게 꼽아주셨어. 너무 맛있다. 되게 상큼해. 아메리카노는 텁텁하죠. 브랜딩 잘 됐는데 맛까지 있으면은 완전 감동 100배. 막 미친 맛은 아니에요. 그냥 맛있다. 근데 라떼 맛있어. 뭐야, 내 과일 먹은 거야 지금? 그만 먹어. 노는 거 아니야? 네, 이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또 이제 좋은데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시암 쪽인데 약간 요런 이게 뭐야? 그냥 요런 데예요. 여기 프라이탁도 있고요. 이렇게 힙한 브랜드 있는데 여기야. 내가 갈 곳은 요 두 개입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카니발입니다. 오, 토이스토리예요. 마이 갓. 너 이것 때문에 왔구나. 여기 카니발이 이제 그 방콕 스트릿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토이스토리 콜라보가 해가지고 지금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 토이스토리 2에 나온 아저씨. 오, 올랄라. 가격은 하 멋진데요? 뭐 얼마야? 1,190. 괜찮아요. 4만원? 예쁘지요. 예쁘네. 요렇습니다. 여러분, 뭐 개뿔 없었어요. 뭐 없더라. 여기 또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약간 커먼그라운드. 약간 아무튼 좀 그런 건데요. 젊은데. 프랭크. 우와. 되게. 우와. 귀엽다. 되게 과감한 도전을 하시는데요. 너무. 네 목소리도 과감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와, 범도네. 귀엽다. 되게 특이하다. 되게 특이하다. 이거 약간 좀 인싸들이 입어야 돼. 우리는 요, 약간 요 브랜드예요. 소화 못한다 우리는. 과감하셔. 오. 인생 과감하게 살자. 우와.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야. 나 어울릴 것 같지 않냐 은근히? 아니? 약간 베르사체 스타일. 야, 무슨 이게 베르사체야? 뭐 이런 것만 보면 다 베르사체. 이거 그냥 포미니 스타일이지. 포미니? 포미니스 아니로 쳐. 볼륨업. 뭐래. 볼륨업 때 이런 거 입지 않았어? 우와. 와, 진짜 크다. 저런 건 설명하다, 야. 그러게. 168. We want a shade of pictured Toy Story. 머리에만 잘. 귀여워. 좋다. 야, 이제 MG들은 카드 안 써요. Keep smiling. 3초마다 계속 찍는 거야, 이제. 이제 몇 컷이야, 완전히. 여기서 땀 받아줘.
우와 이것도 완전 인생 맥코시네. 우와 우와 너무 귀엽다. 우와 손목 좋은데? 그래 화제 되게 좋다. 미슐랭 또 왔습니다 여러분. 신상 여기도 이번 연도에 받은 미슐랭 맛집이라고 하는데 맛있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긴 양카오 홈. 되게 문화 복합 공간처럼 이렇게 해놨어. 스타벅스도 있고요. 이런 느낌. 여기도 뭐 맛집인가 봐. 사람 진짜 많이 먹어. 이게 좀 안 알려진 데 같아. 아니 뷔페야. 아 뷔페 좋아하는데? 어 여기야? 근데 사람 왜 이렇게 없어? 19, 20, 21, 22, 23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걸걸? 이게 새로 된 게 아니고 여기는 또 받은 거야? 아니, 또 받았는데 특별히 또 맛집이라고. 아 또 뭐 한 그게 있다 그랬는데. 아, 레코멘? Spicy and non-spicy. 아, yeah. Spicy, I like it. 여기서 유독 맛있는 거. 아, 여러분 여기 이렇게 미슐랭 표시가 아예 돼 있네. 여기는 태국 남부 지역의 음식이랑 중국 이슬람 요리의 퓨전. MSG가 안 들어가고. 어? Thank you. 고맙습니다. So cute. 귀엽대 여러분. 와, 이거 되게 멋지다. 뭐야? 딱 맛있어. 야, 알로이. 아레카. 아, 야. 오, 야, 나 모델 됐어. 아, 쿠키피어 모델 데뷔. 왜 본사에 제출하나? 이거 잘 팔린다고? 하나 팔렸다고 이제. 드디어. 드디어 하나 팔렸다고. 아, 와 이렇게 찍어주신대. 와, 야. 아, 찍으라고. 아, 이렇게. 모델은 무슨 모델이야? Is it free? Yeah, joke. 꿈까. Thank you. 모델은 아니고. 꿈깨. 오, 나왔다. 어. 우와. 조그마한 중앙. 땡큐. 아, 밥은 없나 보네. 아, 시킬까? 아, 우와, 랍스터인가? 아, 오, 막 이렇게 아, 좀 이렇게 소박하네. 그러게. 크기들이 사진을 잘 찍었네 아주. 그러게, 되게 작다. 이거 뭐 간이 기부도 안 되었어. 해산물 가득 들어있는 감바스 향이고. 오, 약간 맵쌀한 감바스 향이네. 맛있어. 꼬들꼬들 두두 탄력 있고. 되게 고급져. 감바스에 약간 까나리액젓 들어간 느낌 알아? 꼬릿꼬릿하면서 살이 되게 탱글탱글해요 여러분. 바게트 빵 같은 거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이 오징어는 뭘까? 그냥 먹물만 묻혀있는 느낌이에요. 평범. 그냥 흔하디 흔한. 이거 봐. 이건 이제 소스가 관건이지. 고기의 부드러움 정도랑. 우와. 어, 불멍가 보네? 저 생각보다 싱거워. 갈비찜인데 좋은 재료 썼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뭔가 속쓰릴 것 같지 않은 맛이에요. 이걸 어떻게 금방 이렇게 해냈지? 아 해놓은 거죠. 껍데기. 여러분 그 족발도 시켜 먹을 때 좀 남은 껍데기를 막 이렇게 쌓아주잖아. 살코기랑 같이 넣는 거 말고. 난 그런 거 먹을 때 너무 맛있더라고. 아 그 쫀득한 거? 어 쫀득한 것만 먹었을 때 약간 그런 거. 뭐야? 별로야? 생각보다 찐덕하지가 않네. 아 그래? 고기의 감칠맛도 좀 별로 안 느껴져. 나 꿀떡꿀떡 넘어가. 너무 부드럽다. 너무 부드럽다. 후추 맛이 강하게 나는 갈비찜 먹는 느낌이에요. 약간 슴슴한데 그 안에서 이제 재료들의 맛이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게 있어가지고 계속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퀄리티를 압구정에서 먹으면 내가 봤을 때 한 그래도 15만 원 이상 줄 것 같아.
별점 타임. 노슐레이 드리는 별점은요? 너부터 말해봐. 너 나한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 아, 아니야. 나는 2.5. 어, 어머, 나랑 똑같아. 아, 진짜? 나는 머릿속에 2.5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뭔가 좋고 고급스러움은 알겠는데 이게 정말 맛있다? 추천하고 싶다? 이건 사실 잘 모르겠다. 근데 새우는 진짜 맛있었고. 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또 줄 서서 먹는 또 빵. 어? 그런 느낌. 토스트예요, 여러분. 토스트. 허니버터 브레드 같아. 허니버터 브레드. 지금 엄청 좋았어. 와, 여기 맞지? 여기 한번 와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도 맛있나 봐요. 사람 엄청 많아. 봐 봐요. 와, 이름은 뭐? 조금만 이쪽으로 오면은 예전에 저희 방콕 영상에 저희가 먹었던 데가 있거든요? 빙수집. 여러분 이게 왜 유명하냐면 그 블랙핑크 리사가 여기 와서 먹었었대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빙수집입니다. 오랜만이다. 여기서 먹었었거든요? 줄이 긴데 회전율이 진짜 빨라가지고. 우와. 내일도 이어지니까 여러분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자, 내일 만나요. 여기네. 아니야, 실내다. 다 실내네? 스티커가 업데이트 안 됐어요. 뭐야, 2022년도인데요? 그래, 썬서입니다. 썬서? 아. 빅그루밍. 아, 지금 있네, 미슐랭 2023년. 그래서, 이렇게 밥이랑 고기 있는 것도 맛있고, 계란국수도 맛있고, 네? 붉은 돼지고기 요리가 유명한 곳이에요. 약간 실내를 좋아하시네. 미슐랭께서 다 바베큐 포크가 다 기본으로 들어가네. 아, 자디카. 우와, 오, 맛있겠다. 이거밖에 안 시켰나? 그리고 충권. 이게 7,000원이야. 이게 막 싸진 않네. 뭐 입 빠진 거 이거 관점이야? 어디 입 빠진 접시가 나와? 얼마나 이게 시그니처면은 모든 메뉴에 이 고기가 또 들어가 있겠어. 수육을 살짝 튀긴 느낌인데? 아니야, 어딜 튀겨. 되게 부드럽고 아그작 씹히는 베이컨 같은 맛이에요. 소스가 약간 달짝지근한 간장제육 맛이에요.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난리 나는데? 얘는 꽤 맛있어 보이는데? 꼬들꼬들한 천서채 같은 느낌이야? 미고랭 같이 약간 살짝 달짝지근한 간장 소스예요. 진짜 맛있어, 소스 진짜 맛있어. 맛있네. 오, 좋네 여기. 평점이 매우 높을 거라 예상됩니다. 아, 그래? 지금까지 먹었던 미슐랭 중에 제일 낫다. 맞아. 그럼 간장 쳐서 먹어야 돼. 마기. 간장은 마기죠. 필리핀 있을 때 진짜. 진짜 배고플 때마다. 간장 계란밥? 간장 계란밥 좋아해서 그 케첩 계란밥 좋아해서? 아, 간장이지 그렇다. 난 케첩. 아무튼 그런 추억이 있다. 추억의 음식 없나? 눈물 젖은 건 없어. 여기 장점은 일단 쾌적하고 깔끔하고 또 실내에서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근데 단점으로는 약간 좀 좁네. 양이 적어요. 아니야. 너가 느꼈지. 전 일단 이 고기가 일단 일반적인 대체제가 없다라는 거. 그냥 뭐 이거 어디서 그냥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딱. 그래서 점수는요?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야, 나 이제 한마디 했어. 누가 지금 100마디 했지? 너 나랑 똑같이 느끼지 않아? 아니? 그 아닌 거를 얘기해봐. 단점은 단점 없어. 단점 잘 못 찾는 애야. 그렇게 써. 단점 없어요. 3.5 드리겠습니다. 똑같아? 아니, 난 3. 3일 줄 알았어. 저희 그냥
시덥지 않은 평가지만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불렀으니까 좀 소화 좀 시키면서 카페. 다음 아 카페도 갈 데 있어? 나 가고 싶은 데 있어. 아 근처야? 아 오케이 가자. 일로 가면 되는데 진짜 뭐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공공기관 들어가는 입구 같아. 원래 숨은 예쁜 카페는 숨어 있는 거 알지? 숨은 예쁜 카페. 그건가? 저 호텔 내부에 있나 보지. 일치. 뭐야? 호텔 내부에 있는 카페였어? 어, 호텔 내부에 있는 건가 봐. 아, 야, 잘못 찾은 거 같은데? 너무 고급진데? 야, 좀 부담스럽다. 나갈까? 근데 고급스러운데 작아. 뭐야? 사진이랑 너무 다르잖아. 여긴데 사진은 너무 잘 찍었다. 아, 고급스럽네. 이렇게 그 모래에다가 커피 타주는 거 있지? 아, 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야. 아, 이런 게 있다. 예쁘다, 고급스럽다. 여기 사진은 너무 잘 찍는다. 그리고 이거 봐봐요. 사진. 난리 났죠?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왔더니 평범한 카페 분위기였다. 저 아이콘 시암 왔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콘 시암은 너무 워낙 유명한 데를 했어. 뭐 해, 지금 행사. 어머, 커미오래. Oh my god. Oh my god. You wanna try it? Yeah. Please. Oh, it's serum. Yeah, it's a serum cream. Oh. It's just on top of your hand. YouTuber. Yeah, right. Oh my god. Here, more. More? Oh my, more. Oh my, thank you so much. Oh, so chop chop. So chop chop. Say my man. 좋다, 몰이 좋다. 아 시원해. 아주 환영해 주시네. 새까맣게 했던 여러분 수영복 바지를 발견했지 않니? 어, 베트남에서? 어 얼마야? 22만원. 어 못사. 22만원까지는 아니야. 아 짜증나. 베트남이 훨씬 싸다. 메이드 인 캄보디아네. 야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로 갈까? 오 트랙셀도 있다. 너무 귀엽지? 세상이다. 그냥 잠옷 하우스웨어 진짜로 사시게? 아, 아까 그 사람이 입은 거 보니까 예쁘더라고. 아 이래. 그래서 12,000원 밖에 안 해. 약간 그런 날 있잖아. 혼자 입고 싶은 날? 아 여러분 제발요. 그런 날이 있어. 봐봐 이 마네킹 입은 거 봐봐. 어 이거 봐도 모르겠어. 보니까 더 모르겠다. 야 대세야. 야 근데 이거 완전 색깔도 따라했다. 근데 야, 우리가 선도했다. 야 우리가 이건... 선도했어. 어머 세상에. 어, 세상에 우리 난리 났다. 어디 할 거야. 우리 이거 사니까 사람 다 따라 사네. 큰일 났네. 이거 다 이거야. 다 이런 스타일이야. 이것도 완전 내 헤어랑 똑같네. 이것도 다 우리 스타일이네. 어머 세상에. 이것도 노란색도 있네. 어머나 세상에. 진짜 크죠 여러분. 미쳤죠. 진짜 번지점프 해도 될 것 같죠. 해. 와 진짜 백화점이 진짜 나라다. 햇빵커 어떡해. 귀엽지? 오 까만색도 있고요. 괜찮네. 이런 색도 있고요. 이 점수 예쁜 거 같아. 귀여워요. 어때? 어 얘도 귀엽다. 택이 귀엽다. 택이 그치. 이럴 땐 어떡하지? 귀여운데 이 귀여운 게 나랑 안 어울릴 수 있잖아. 근데 결국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러면 여기까지 머무는 거야. 내 어떤 수준이 뭔지 알아? 몰라. 이 위에 어떤 브랜드들과 그 퀄리티들이 있잖아. 이제 뭐 말하자면 명품도 있을 거고 뭐 하이엔드급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무슨 그거 뭐가 중요해? 그냥 예쁘면 사는 거 아니야? 핵심은 그거지. 그러니까 내 눈에 예뻐. 니는 예쁘면 사는 거지. 근데 이게 나랑 나에 대한 이미지가 아, 좋게 비춰질지. 아 남의 시선? 어. 그러니까 내가 뭐 막 뭐 세일러문 좋다고 막 세일러문 케이스를 할 순 없잖아. 아 물론 내 왜? 삶은 내가 사니까 네 할 수 있는데 네가 사는 거야.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둬. 누가 뭐라 하잖아?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해줘. 근데 나는 누가 뭐라 하냐가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끌려달리고 저 사람한테 끌려달리고. 아니 그 안에서 이제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 그래서 걸 그래서 요점이 찾는... 뭐야? 이걸 사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난 내 눈엔 예쁘긴 한데 이걸 내가 했을 때 나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인가 안 좋아질 것인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누가 봤을 땐 예쁘다 할 수 있고 누가 그냥 그거 하나 갖고 이미지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누가 그래? 그럼 이제 너가 그냥 삼자로서 날 봤을 때 나라면 안 사. 아 네가 나라면? 남들이 뭐라 하든 휘둘리지 말고 너의 주대로
주떼 있죠, 주떼. 너희 주떼를 갖고 맞나? 줏대인가? 주떼지. 아, 주떼야? 주떼를 가지고 살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저 빨간 제 같은데? 아, 그래? 어머, 이거 뭐야? 아무도 없는데? 어, 이게 그래도 야, 다 실내다운데. 야, 미슐랭이 실내 좋아하시네.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왕 수라상에도 올라갔던 지금 수라상. 아, 이게 130년 된 식당이래. 짠. 하. 이게 뭐지? 오. 오, 야. 맛있겠다 이거. 이게 배 위에서 팔던 국수래. 바삭한 국수래. 바삭한 국수. 아, 이게 면을 튀긴 거다. 출라롱꾼 왕의 수라상에도 올라갔던. 그 뱅어포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러게. 우와. 우와, 되게 특이하다. 뱅어포를 파타이식으로 볶았어요, 여러분. 그치? 파타이 맛. 소스가 약간 파타이 맛이다. 새콤달콤한 파타이 맛이고요. 한번 먹어볼까? 그 안에 똑같은 면이들. 국물도 약간 새콤달콤한 것 같은데? 똑같아. 어떻게 맛이 이렇게 똑같지? 똑같은데 국화됐어. 파타이를 끓이다가 똠얌꿍을 한 두 숟가락 똠얌꿍 국을 넣은 맛이에요. 이거의 국버전. 단 걸 좋아하시네, 미슐랭이. 아까 먹었던데도 달더만. 골전. 어, 안에 숙주가 이렇게 있어요, 숙주. 오! 숙주와 골, 그리고 약간 감자전 같이 돼 있다. 골 좋아해? 아, 시청자분 좀. 나도 모르게 한 말을 해버렸네. 뭐 할래, 밥. 그걸 좋아하세요? 오, 감자전 냄새다. 맛있어. 기름을 가득 먹은 감자전에서 되게 느끼하다. 뭐야, 난 못 먹겠다, 야. 그렇지. 신났네? 나는 역시나 미슐랭이 내 입이 안 맞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진짜 솔직하고 정확한 맛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러는 거지. 평소 같았으면 그냥 먹어요. 별점 낸 시간인가요? 2.5 아니면 3 줄 것 같아. 어, 아니야. 나는 3.5. 이거 너무 달고 저것도 너무 달아. 국도 달아. 이거 너무 기름지고 이거 너무 약간 강해, 향이. 단점 잘 찾네. 단점 잘 찾지. 장점을 찾아볼까? 얘는, 쾌적해. 응? 아니, 음식에 대한 아, 장점 음식? 찾아봐. 독특해. 직원분들이 너무 이렇게 또 친절하시다. 에어컨 빵빵, 그리고 쾌적스 이런 부분은 너무 좋다. 저는 태국에 와서 또간집. 여러분, 저의 또간집은 오카즘? 오카즘입니다. 피쉬앤칩스를 꼭 시켜보세요. 그리고 똠얌 파스타, 똠얌꿍 좋아하시는 분들은 똠얌 파스타가 있거든요. 그거 시켜서 한번 같이 그 피쉬앤칩스랑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딱 우리 입맛이야. 이렇게 너무 아쉽게도 5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노슐랭은 없었습니다. 나도 없었어, 5점은. 나도 최고점이 이거랑 아까 3.5 아니었어? 그래서 이 미슐랭 투어 한줄평. 이제는 노슐랭이다. 그냥 맛집을 찾았더니 거기가 미슐랭이면은 너무 좋은데. 한줄평. 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그럼 줄여볼게요. 그냥 맛집을 찾았는... 이렇게 아직 오픈도 안 되는데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 대박적인 거 뭐냐면은 오, 얘 쎄! 우와, 이거 봐. 얘 이렇게 얼리는 거야, 갑자기? 미슐랭이고 뭐고야? 여기 오면 돼요, 여러분, 방콕에서.